틀에 우리와 함께해. 남은 건 이제 견적뿐. 견적 상담 문의는 1811-6032. 곰팡이 없는 발코니 페인트 전문 시공업체 페인트랩. 지금 바로 인터넷에서 페인트랩을 검색하세요. 샘플북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 오늘 아침 페이지 2 정영진 김동원입니다. 네, 8월 12일 월요일 오늘 아침 페이지 2 라이브로 여러분 만나 뵙고 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저희 유튜브 라이브에 보면 이제 좋아요 버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리고 싫어요 버튼도 있더라고요. 시작하자마자 싫어요를 누르신 분이 계셔서 이게 팻핑거라 그래 그걸. 아니 항상 계셔 그분이. 그래서 이제 저는 약간 섭섭할 뻔했어요. 아니 뭐 내용 들어보고 마음에 안 들면 싫어요 누른 거면 뭐 얼마든 좋지만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싫어요를. 괜히 싫은 사람도 있지 뭐. 그래. 아, 그래서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좀 섭섭할래다가 시작하자마자 좋아요 누른 분들도 많이 계시니 뭐 싫어요 누른 분들도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예. 자기가 이해해야지. 어떻게 하겠어. 자, 저희... 근데 유튜브 얘기가 나와서 네. 유튜브가 현재 2만 9천... 구독자요. 네. 네. 2만 9,700 몇십 분 정도 되는데 오늘 중으로 3만 명 되니까요, 여러분 네. 빨리 좀 채워주십시오. 네, 3만 분, 3만 아, 번째. 아니 근데 이게 네. 다른 거 이렇게 비교하다 보면 아 너무 외소함을 느껴. 물론 구독자가 뭐 그 퀄리티를 얘기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네. 아, 이거보다 우리가 10분지 1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 어떤 거 보면은 진짜 네? 뭐 얼토당토 안 한 경우들도 아니 뭐 그 얼토당토하다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네, 오늘 오전 중으로 하여튼 3만 부 가니까요. 3만 구독 가니까요. 네. 마음속으로 뿌듯하루. 왜 2만 부 됐을 때 우리가 뭐 캠페인 좀 비슷한 거 하나 했잖아. 네네네. 근데 캠페인 끝나고 나서 더 많이 늘더라고. 아. 그치? 자, 오늘 중으로 하여튼 3만 명 구독자 돌파를 할 것 같은데 3만 번째 주인공이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뭐, 선물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정품 누가, 개인적으로 해봐. 네, 근데 누가 3만 번째인지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네, 유튜브에 전화하려고. 3만 명째를 밝혀라. 네, 자 그럼 오늘도 광고 듣고 와서요. 뉴스 3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제품, 식물성 가죽 브랜드 코르코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이게 코르크 가죽으로 만든 제품인데요. 대개는 물에 닿으면 안 되고 약하지 않을까 걱정들 하시는데 이 코르코의 제품은 정말 튼튼하더군요. 탄성이 좋아요. 야, 거기다가 수익금의 일부를 동물권 행동단체 기부도 하고 그냥 말로만 착한 기업, 착한 브랜드라고 떠드는 그런 회사가 아니네. 이 제품은 뭐 개인이 구매하셔서 써도 좋을 것 같고 특히 기업에서 친환경 윤리적 선물용품 원하신다면 이 코르코 제품 생각해보시면 좋은 선택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기업에서 친환경 제품 구매 할당량이 또 있잖아요. 이참에 이 제품 코르코로 선물용품 선택해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르코에서 신과 함께 광고 기념으로 20% 할인 이벤트도 시작을 했고요. 구매하실 때 스타벅스 커피 쿠폰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포털 사이트에서 코르코를 검색하세요. 코르크가 아니고요. 코르코입니다. 네, 착한 윤리적 제품들 많이 생산하고 있는 코르코 힘을 좀 실어 주셔야. 아, 퀄리티도 되게 좋다니까. 네, 윤리적인 거라고 해서 뭐 의무감으로 그게 아니고 퀄리티가 그렇죠, 좋아요. 그렇죠. 예. 네,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잘 돼야 또 이런 회사들도 점점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프로가 저기 아마 송경재 오늘 다른 분이 진행하나 봐요. 저 보니까 여기 이 프로 휴가인데 아침 라이브 안 오시네. 거기 휴가 가고 여기 나오면 욕 먹죠. 휴가 갔어요 진짜로. 아, 거기 휴가를 갔군요. 아, 그거 너무한 거 아니야? MBC 휴가 내고 여기 진행하는 그룹은 아이 그 아저씨 거기 그래도 그게 생계가 달렸는데요.
자, 오늘 아, 휴가하셨군요, 그분이. 예. 자, 그럼 뉴스 3. 하나하나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당과 지금 정부가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이거 확대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오늘 논의한다고 하는데 네. 오늘 오전 11시에 국토교통부의 그 개선 방안 발표가 있는 모양입니다. 발표합니다. 네, 네, 예정돼 그, 있어요. 기자들 다 스탠바이 돼 있어요 지금. 그 전에 이제 최종 조율을 하는 거죠. 네. 어떤 내용들이 담기는지 또 어떤 게 이제 쟁점이 되는지 이게 좀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글쎄 대체로 뭐 아직 그 기자들한테 발표가 됐는데 이게 뭐 그 엠바고 걸렸는지 아니면 아예 발표가 저기 엠바고도 없는지 그거 잘 모르겠어요. 네. 권 기자 오늘 오는 날이니까 물어볼 것 같은데 오늘 11시에 이제 뭐 발표한다고 하니까 네. 김현미 장관이 이제 기자들 앞에 서게 될 것 같은데 지금 나오는 얘기가 한 세 가지 정도 그 발표문에 담길 거에 대해서 쟁점이 있다 이런 기사가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그 분양가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시점 발효되는 시점 그 아파트 단지에 발효되는 시점이라는 게 네. 일반 아파트는 이게 입주자 공고 기준으로 해요. 지금 입주자 공고 기준이 아직 안 나온 거라면 이제 발표합니다. 그러면 일반 아파트 있잖아요. 근데 네. 재건축 아파트는 어떻게 돼 있냐면 관리 처분 인가 계획 인가 이걸 기준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앞으로 당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오늘부터 뭐 합니다 혹은 뭐 몇 달 이후부터 합니다라고 발표하면 네. 예전에 그 재건축 아파트는 관리 처분 인가 계획을 이미 받았다라면 이건 이제 그 해당이 안 돼요? 해당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이제 강남 쪽에 굉장히 많이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 아파트들 중에 뭐 예를 들면 여러분 반포대교 이렇게 강남에서 강북으로 타고 올라가면 왼쪽에 지금 큰 이렇게 가림막 해놓고 지금 공사하는 게 있다고. 네. 그 레미안 원베일리라 그래요. 이게 경남 아파트하고 신반포 3차인가 그거 이제 합쳐서 재건축하는 이런 데다는 이제 상하 2차 둔촌 주공 이런 데 핵심 단지들은 이제 분양가 상한제 이거를 이제 그 원래대로 관리 처분 계획 인가를 신청한 기준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피해 나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이들 아파트까지도 포함시키는 조치를 할 거냐. 그렇게 되면 이제 일반 그 아파트 그냥 택지에다 짓는 아파트들과 똑같이 입주자 모집 공고 기준으로 합니다. 그럼 아직 입주자 공고 기준으로 내질 않았으니까 이들 아파트들도 포함이 되니까 그 아파트들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와 이건 뭐냐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지금 뭐 전국적으로 혹은 서울의 외곽 지역 이런 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강남의 일부 재건축 쪽에 이제 워낙에 이제 매수세가 들어와서 그쪽에 들썩들썩하기 때문에 이런 거 빼버리면 뭐 효과가 있는 거냐 할 데 어딨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요 부분 과연 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시점에 관련해서 무언가 변화를 줄 거냐 이게 가장 관심거리다라는 거고 네.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지금 현재 그 지방 아파트란 서울 외곽 이런 데들은 지금 썰렁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일부 이제 강남 사구라든지 마포 용산 뭐 성동 이런 데들 이제 많이 오른 지역이거나 그 굉장히 들썩들썩 할 만한 소지가 있는 데들 여기만 할 건지 과연 이 예, 분양가 상한제의 범위를 어떻게 할 건지 네. 그 부분이 이제 그 굉장히 관심거리인데 당연히 제가 볼 땐 뭐 지방 뭐 전혀 지금 썰렁한 데 이런 데를 뭐 포함해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과연 이 서울 지역에서 이 투기 과열지구로 묶여 있는 지역만 할 건지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더 넓게 할 건지 아니 그 지역 내에서도 선별할 건지 뭐 그 부분이 이제 관심거리다 이런 거죠. 그러려면 이제 법이나 규정을 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현행법이 어떻게 되었냐면 이 상한제를 실시하려면은요. 3개월 동안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에 포함된 시도 물가 상승률이 두 배를 넘어야 되는 게 전제예요. 시도 물가 상승률의 예, 두 배. 예,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물가 상승률이라는 게 광역 단체별로 나오거든요. 네.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그거보다는 어쨌든 그 지역의 집값이 3개월 동안 평균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두 배 이상 돼야 된다라는 전제가 있고 그 전제 하에서도 최근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두 배를 초과하든지 아니면 최근 3개월 주택 매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가 되든지 아니면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든지 요 세 가지 조건 중에 한 개를 충족시켜야 돼요. 세 개 중에 하나? 하나. 아, 그럼 근데 이제 근데 그 문제가 뭐냐면 앞단에 네. 물가 상승률보다 이제 집값 상승률이 두 배 이상 돼야 된다는 그 전제가 있단 네. 말이에요. 근데 사실 집값이라는 게 그 큰 지역에 일부 아파트 단지가 오른다고 해서 뭐 물가 상승률 두 배 되거나 막 그러기가 좀 어렵단 말이에요. 아, 그 집 동네 전체가 다 올라야 돼요? 다 아니 그러니까 그 평균이니까. 그러니까 아. 이거 기준으로 했을 때 2014년 말 이후에 지금까지 민간 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받을 만한 아파트가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사례가.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정프로가 해서 아, 웬만하면 다 되겠네 이런 게 아니라니까. 아. 왜냐면 평균치고 막 이렇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건드려서 뭔가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그 상한가 적용을 받는 아파트를 많게 할 건지에 대한 여부가 이제 관심거리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과연 어느 정도의 유예 기간을 줄 건지 아니면 바로 실행할 건지 이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건설 쪽 뭐 이 부동산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야 이거 바로 하게 되면 이제 이 공급량이 준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6개월이라도 시행 유예를 좀 해주고 지금부터 6개월 이후에 할 테니까 알아서들 하세요. 뭐 이런 정도로 해달라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은 그 동안에 6개월 동안 막 서둘러서 하는 거는 면제부를 주는 거니까 그렇죠. 이게 과연 맞는 거냐. 이제 요 세 가지가 이제 쟁점인데 오늘 오전에 이제 발표되는 걸 보면 이 세 가지 쟁점 부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나오는데 요 세 가지 에 대한 쟁점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해 나왔다. 이건 정말 강경한 거고 네. 이 중에 몇 가지 빠진다 그러면 조금은 여유를 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네. 제가 생각할 땐 과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안 그래도 지금 로또 아파트 분양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워낙에 이제 눌러놓은 상태에서 지금 인근 아파트들은 올라버리니까 이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로또가 된다. 네. 근데 로또가 되는데 또 강남 아파트는 대부분 그 큰 평수 중형 평수 이상 되면 대출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줍줍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전매를 강화한다든지 전매 제한 강화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저는 앞에 이 세 가지보다도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얼만큼 더 실수요자들한테 가고 또 이걸로 해서 뭐 이 로또라는 말이 안 나오게끔 하는 조치가 어떤 거냐. 저는 이게 더 중요한 사후 대책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 지난달 외국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우리 주식시장도 많이 영향을 받는 것 같은데 예. 지난달 외국인이 국내 주식은 사고 채권은 판 걸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지난달 외국인이 주식 2조 470억 원은 순매수했고 상장 채권에서 4,210억 원은 순회수 그러니까 팔았다는 얘기인 거죠. 예,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조 6천억 원 이상을 순투자했다 이렇게 밝힌 건데 꽤 많이 샀네요 외국인들이. 예, 7월 달에 많이 샀어요. 근데 이제 뭐 산 게 대부분 뭐 저희가 방송 시간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집중돼서 사실 뭐랄까 체감이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어쨌든 이 8월 들어서 이제 굉장히 급락한 장세에서도 외국인은 이제 대체로 뭐 그 두 종목을 뭐 사고 뭐 그랬다는 뉴스를 계속 전해드렸는데 어쨌든 우리 한국을 지금 코리아 셀 코리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 네, 그런 이제 뉴스가 되는 거고요. 국가별로 제일 많이 산 데가 미국이 제일 많이 샀어요. 이제 1조 2천억 샀고 네, 그만큼 또 케이만 제도라는 게 케이만 제도라는 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텍스 헤이븐이잖아요. 케이만. 네, 네 케이만 군도. 아, 네, 네. 네, 그래서 여기서 많이 샀대. 이건 대체로 보면 텍스 헤이븐 쪽에서 여계 지역에 샀다라는 거는 조금 단기적으로 샀다라는 얘기도 되는데 물론 이제 다 일관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대목에서 그러면 일본은 어떻게 했나 이게 일본. 일본? 예. 네. 일본 이제 뭐 한국에서 돈 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보니까 550억을 팔았네요. 550억. 근데 550억이라는 게 이게 뭐 미미한 거죠. 그러니까 뭐 일본에서 뭐 물론 이제 7월 한 달 동안 그랬는데 작년 10월에 2040억 원을 판 적이 있고 그래서 9개월 만에 순매도 금액이 가장 컸는데 일본은 2월에서 5월 사이에도 그냥 조금씩 그냥 한 300억 이렇게 팔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7월 달에 급격히 갑자기 뭐 한 건 아니고 무역 관의 어떤 그 한일 간의 불편한 상황이 촉발된 이후에 뭐 네. 갑자기 확 팔았다. 뭐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숫자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현재 국내 상장 주식의
33.5%인 543조 2,660억 원을 외운이 갖고 있다 이런 통계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채권 시장에서는 조금 팔았는데 대체로 보면 만기 상환분이 많아요. 그래서 만기 상환이 3조 7천억 원이 됐고 또 순매도가 5조 2천억이 됐는데 8조 5천억을 샀으니까 조금 순매도가 됐다. 네. 순 투자보다는 순 회수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것도 뭐 큰 물량은 아니니까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일본 정부의 그 수출 규제 품목이죠 포토레지스트 이걸 지금 벨기에 통해서 확보하고 있다 이런 가능성이 좀 언론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뭐 6개월치 이미 확보를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근데 뭐 삼성전자에서는 뭐 이거 확인해 줄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본 뉴스에서 지금 이 소스, 그러니까 이 정보의 소스에 대한 뭐 신뢰성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이제 쭉 보면 어제 오전에 니온 게이자이 계열의 네. 이제 그 매체를 통해서 이런 뉴스를 한 거죠. 한국의 이게 전문가에 따르면 이제 벨기에에서 한국 정부가 한국 삼성전자가 포토레지스트, 포토레지스트는 이게 지난번에 세 가지 소재 규제한 것 중에 하나. 일본 정부가 이제 며칠 전에 수출 허가했다라고 발표한 그거거든요. 그거를 한 7개월 정도 이상 확보했다 이런 기사를 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소스로 지명이 된 한양대학교 박재근 교수라는 분이 나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니께에다가 나는 니께에다가 그런 얘기 없고 한국 매체에 그런 뉴스가 난 거를 난 거가 있으니까 거기에 확인해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결국은 어떻게 된 거냐면 니께이에서 8월 6일자 기사를 보고 인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쓴 거고 그것도 지금 한참 오래 며칠 동안 이제 이격이 뜬 거를 이제 뜬 거고 그리고 네. 이제 그 니께이를 보고 또 한국의 매체들이 쓴 거고 그리고 이제 한국 교수는 그게 아니다라고 반박 기사를 냈고 그 반박 기사를 반박했다는 기사를 또 한국 매체가 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 쭉 가보면 8월 6일자 우리 매체에서 나온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해프닝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해프닝이군요. 그냥. 해프닝이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8월 6일자부터 이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이게 사실인지 그 거짓인지에 대해서는 삼성전자가 알고 있고 대체로 제가 볼 때 근거 없는 얘기 같지는 않은데 아는데 이제 그 소스라고 지명된 분이 난 니께이다 얘기한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해프닝이 된 것 같고 아마도 이제 권 기자가 들어오면 이런 얘기도 아마 후일담에 대해서 왜냐하면 기자니까 기자들 생각이 잘 알잖아요. 그런 얘기를 좀 물어보죠. 안 그래도 오늘 뭐 권 기자가 일본에 관련된 얘기를 좀 재밌는 얘기를 해준다고 하니까 그때 또 얘기를 해보죠. 자 그러면 뉴스 3 이 정도로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하고요. 저희 월요일은 발칙한 월요일 권순우 기자와 함께하는 날이죠. 저희 광고 듣고 와서 바로 권순우 기자 만나러 가겠습니다. 자본금 규모 증권업계 1위 증권사 미래에셋 대우에서 아주 대박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번 생은 평생 무료 이벤트. 뭐가 무료라는 거예요? 비대면 최초 신규 고객 그리고 휴면 고객 대상으로 이벤트를 하는데요. 국내 주식 온라인 거래 수수료가 평생 무료라는 겁니다. 업계 1위에서 평생 무료를 해? 네. 평생 무료 수수료 이벤트도 하고요. 계좌 만들면 10,000원 드리고 또 한 주만 거래해도 10,000원을 추가로 또 드리니까 20,000원을 그냥 계좌 개설하면서 주식 거래 한 번만 하면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점 가야 되나? 지점 안 가도 되죠. 이건 비대면 계좌 개설이니까 그냥 스마트폰으로 하실 수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해볼까? 포털에서 미래에셋 대우를 검색하세요. 이벤트 기간은 8월 30일까지 평생 무료 시 유관기관 재비용은 제외.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네, 미래에셋 대우에서 수수료 평생 무료. 이번 생은 평생 무료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월요일 발칙한 월요일의 주인공이시죠.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항상 우리에게 숙제를 던져주고 무책임하게 떠나는 무책임하게 그분. 호주를 갔다가 자기가 사라지는 줄 알았는데 네 그런 말씀 없으세요? 아 그럴 순 없지 우리가 네. 또 자 어떻게 호주는 뭐 휴가 다녀오신 거죠? 아니요 저기 그 수소 관련한 취재 갔다 왔어요. 아 취재 다녀오신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수소 경제를 하려고 할 때 수소가 없다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호주는 그 전 세계 로드맵 중에 그 수소를 우리가 수출해서 팔겠다
라고 하는 로드맵을 발표한 나라여가지고 지금은 우리나라가 수소차가 많이 보급이 안 돼 있으니까 뭐 수소가 부족하다는 얘기까지는 안 나오는데 네. 나중에 진짜 이게 차가 많이 보급이 돼가지고 수소가 부족할 때가 되면은 아 그게 이쪽에서는 어떻게 수소 생산을 하고 있는지 수입을 하면 얼마까지 맞춘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까지 보고 오셨어요? 그러면 네. 한 2천 원 해드릴게요. 뭐 이런 정도 어떻게 수소, 준비되고 있는지 수소 관련해서는 호주가 좀 앞서가고 있습니까? 앞서간 건 한국이 더 앞서간 것 같은데 네. 한국은 수소를 만들 수 있는 그 자원이 부족해요. 근데 호주는 모든 자원이 좀 많아요. 아. 그래가지고 그 자원을 어떻게 좀 수소로 바꿀 수 있는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네네. 걸 취재하러 갔다 왔습니다. 아니 근데 뭐 호주에 출장 가셔서 수소만 보고 오신 건 아니라면서요? 아 그 저희가 또 원래 또 기자가 가니까 네. 이것저것 눈에 보이는 게 눈에 네. 보이는 게 많았는데 네. 오늘 뭐 사실 일본 얘기 주로 할 건데 네. 짧게 그 말씀을 드리면은 호주에서 제일 많이 했던 얘기가 최저임금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무지 비싸지 않아요? 엄청 뭐 세계 얼마야? 최고죠. 얼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한 한 16,000원 정도 되는데 네. 일반적으로는? 예. 네, 네. 그러니까 거기는 그게 진짜 하한선이고 네. 예를 들어 기술이 있는 사람 최저임금이 다르고 네. 뭐 그런 게 달라요. 그 파트타임 최저임금이 다르고 정규직 최저임금이 다르고 다 그래요. 그래 가장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경우로도 받는 게 16,000원이에요? 예. 네, 근데 그게 정규직이 최저임금이 더 낮아요. 정규직이 낮다고요? 네, 아, 네. 어쨌든 보장되는 게 더 많으니까. 그렇죠. 네, 비정규직이 뭐 나중에 보장되는 게 별로 없으니까 네. 더 이렇게 그 최저임금이 높아요. 들으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 뭔가 합리적이죠. 합리적인 것 같아. 정규직은 뭐 무슨 의료보험이니 아니면 뭐 저 퇴직금도 있을 그러니까. 거고 연금 뭐 이런 거 하니까 네. 어쨌든 저 그런 것과 못 받는 사람들이 더 많이 받아야 된다. 그렇죠. 최저시급 정도는 뭐 그런 거죠. 그리고 네. 거기는 우리 주 52시간 근로제 한다 그래갖고 좀 난리잖아요. 이미 주 38시간제. 뭐라고요? 38시간. 아 그래요? 예. 네. 아, 오후 3시 되면 다 퇴근한다고 차가 엄청 밀립니다. 아. 근데 그 나라는요. 저도 한번 가봤지만 별로 걱정 없는 나라 아니야.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사회 분위기가 네. 걱정이 없습니다. 아니, 진짜 걱정 없더라고. 내가 시드니에서 멜버른까지 저 비행기 타고 온 거 한번 가봤거든. 이렇게 네. 쭉 그래 쭉 보면 이렇게 바다 이게 해안에 있잖아. 네. 그러면서 이제 내륙이 쭉 보여요. 내륙이 이렇게 보이는데 저기는 사람도 아예 안 사는 동네인 듯한. 근데 그 땅덩어리 땅 밑에는 엄청난 자원이 맺혀 있고. 네. 그러니까 사람 사는 데가 저 북쪽에 뭐 브리스베인 예, 케언즈, 브리스베인, 그 다음에 시드니, 멜버른, 그 다음에 뭐 남부에 또 어디야. 이런데 해안도로, 해안 도시 몇 개 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내부에 별, 네. 거의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는 뭐 이게 예, 그런 얘기를 해요. 10명이 산다면은 한 2명이 땅을 파고 이게 자원을 캔다는 거죠. 8명이 그 사람한테 커피를 판다고. 아, 커피 가게 맞습니까 호주에? 커피는 일종의 이제 서비스업에 대한 은유적인 아. 표현인데 일단 광산을 하는 사람들이 워낙 돈을 많이 버니까 아, 많이 벌어요. 네. 그러니까 전체 산업의 대부분이 그 자원을 파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공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워낙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그 원래 그 폭스바겐이랑 도요타랑 네. GM이랑 공장이 있었는데 네. 2017년을 기점으로 해서 다 마무리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사실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52시간 근로제라든지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부작용이 굉장히 잘 나타나고 있는 나라예요. 아, 부작용이? 네. 그러니까 워낙 인건비가 세니까 그리고 이제 뭐 노동 관련한 제도들도 잘 돼 있고 그리고 근로시간도 짧으니까 네. 뭘 이렇게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렇겠네. 나라입니다. 그렇겠네. 아. 근데 제가 이제 그 이거 좀 다른가 보네. 이거는 그 워킹홀리데이 다녀오신 분들은 예, 예. 얘기 들어보니까 몇 시간? 그게 아니라 뭐 일주일에 뭐 한 70시간씩 일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걸면 다 걸립니다. 아 불법으로 하는 거구나. 네. 그리고 최저임금 아. 같은 경우도 단속을 굉장히 세게 해서 아.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일반인이 거기서 네. 일을 하고서 뭐 현금으로 돈을 받고 네. 근데 이제 조금 그 4대보험 같은 거 빼줄 테니까 월급 좀 더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아. 받으면은 나중에 그 사람이 가서 이렇게 노동청이나 이런 데 신고하면은 국세청이 가서 그냥 세무조사해가지고 그동안 안 줬던 거 왕창 야, 다 물려갖고 서호주 퍼스라는 데 서호주에서 제일 큰 데인데 저기가 예? 원래 퍼스도 갔다 오려고 그랬는데 예. 그 저 제작진은 갔다 오고 저만 못 갔다 왔습니다. 최저시급이 22달러 받았다. 아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시급이 25,000원 정도. 아 근데 22달러라는 게 호주 달러 아니에요? 호주 그러니까. 달러 기준인데 예. 그러니까 거기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한 25,000원 정도 얘기합니다 시급. 호주 달러가 한 800 얼마 안 800 얼마? 예, 그런데 이것저것 해가지고 하면은 한 25,000원 정도 얘기하는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30시간, 38시간 기준으로 한 4주 동안 일하면 한 300만 원 정도는 법니다. 30몇 시간만 일하는데? 예. 예.
그리고 이제 근로 시간이 짧고 하니까 이거를 다 할 수는 없는데. 아, 정프로 갑자기 또 호주 또 욕 나오네. 내가 오늘 저기 12시쯤에 가면 영풍 온 거 있어요, 여기 IFC. 그럼 정프로 뒷모습이 보이는 거지. 호주 이민 뭐 이런 거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아, 그래가지고 여기는 정권이 바뀌는 중요한 아젠다가 별로 없습니다. 워낙 조용한 나라여가지고. 중요한 아젠다 중에 하나가 일단 뭐 그 광산 개발을 하는데 거기 새가 있냐 없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환경. 아. 친환경.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외국인 문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민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아, 너무 많아요? 예. 네, 그것 때문에 이민자를 다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이게 아. 정말 그 정권이 바뀔 정도로 중요한 아젠다예요. 아, 그래요? 예. 네. 근데 여기서 제가 오늘 뭐 마무리를 하면서 말씀드리고 네네. 싶은 거는 지금 말씀드렸던 게 아까 최저임금이 굉장히 높다는 거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좀 여유가 있고 그런 장점이 있다는 점과 우리가 생각하는 최저임금의 그 단점인 뭐 네. 일자리가 좀 없고 사람들이 좀 일을 좀 덜 한다는 이른바 나태하다는 거죠. 네네. 그런 부작용들이 분명히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린 건데 여기서 제가 진짜 그 경제적인 관점에서 한번 바라봤을 때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아,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OECD 기준으로 몇 등이나 하는 거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가 뭐 하위네 뭐 상위네 뭐 이런 얘기하고 뭐 저기는 2만 5천 원 주는데 왜 우린 만 원도 못 주냐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호주에 가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최저임금이 올랐을 때 모습도 나타나고 52시간 근로의 모습도 나타났는데 이거를 제가 그 아는 그 이코노미스트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니까 호주는 기본적으로 자원이 워낙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네. 1인당 국민소득이 한 5만 달러가 넘어요. 네. 그리고 산업구조 자체가 원자재를 계속 해외로 나가다 팔바보면은 그 환이 굉장히 세집니다. 환율이. 그러면은 호주라는 나라에서 뭔가를 생산해서 밖으로 수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예요. 아, 그렇겠네요. 워낙 이제 원자재를 많이 수출하니까. 그러니까 워낙 많은 돈이 이렇게 호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를 부가가치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걸 수입을 해서 뭔가를 가공을 해서 밖으로 파는 구조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생짜로 나가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뭘 다시 들여와서 뭘 만드는 게 굉장히 좀 부담이 큰 거예요. 그래서 제조업 자체가 굉장히 힘든 구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자원이 워낙 많이 수출이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자원을 판매하는 그런 업자들하고 일반 개인들의 그 소득 격차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호주라는 나라의 그 경제 구조상 네. 이거를 어떻게 재분배를 하려면 그 부를 재분배하려면은 강제로라도 최저임금을 끌어올려서 아. 일반 사람들한테 많이 줄 필요가 있고 그렇지. 복지제도도 굉장히 잘 돼 있는데 네. 이게 복지제도를 통해서 재분배를 안 해주면은 아. 한쪽으로 부가 지나치게 쏠리는 경향을 보여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뭘 느꼈냐면은 우리나라가 최저임금 얘기할 때 OECD 비교하는 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 얘기냐. 각 국가별로 그 경제 제도를 다르니까. 운영할 때는 정말 상황이 달라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야 저기는 얼마 주니까 저렇더라. 여기는 얼마 주니까 어떻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 줘야 된다. 이런 말이 사실 별 의미가 없어 보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남의 눈치를 많이 보고 살잖아요. 이것도 호주하고 우리나라 차이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항상 어렸을 때부터 눈치를 봅니다. 옆에 애들 뭐 하는지 뭐 엄친 딸 엄친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엄마 친구 아들은 뭐 하고 네. 있는지. 근데 호주 사람들은 그런 거 잘 안 하는 것도 특징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뭘 하고 있는지 우리가 계속 눈치를 보는 거예요. 쟤네 얼마 주는지.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우리나라 경제 환경과 우리나라 관행이 어떤지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생각을 잘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주 같은 나라가 2만 5천 원 줘? 우리는 근데 왜 반밖에 안 줘? 이렇게 볼 건 아니고 네. 그 나라의 특징에 맞춰서 임금 제도가 형성되어 있는 것처럼 그럼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제도가 뭐 있는지 좀 우리도 스스로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호주 얘기 정도 하고요. 예. 자, 일본 얘기. 아, 그렇네요. 네, 일본 지금 뭐 삼성이 반도체 스마트폰 뭐 가전에서 일본 부품 싹 뺀다. 예, 예. 일본이 와서 이제 비로도 늦었다. 예, 예. 뭐 이런 얘기가 언론을 통해서 나오던데 이게 네, 저희가 쓴 건데 아 예, 그래요? 예, 예, 어떻게 쓴 거예요? 예,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쓴 건데 예, 예. 그러니까 뭐를 기대하시든 그 기대 이하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대를 뭘 하는지 어떻게 알고? 그 분양가 상한제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거 9시 반인가에 그 당정 한 네. 화면 나온다는데 네. 그 미리 안 줬다 그러더라고요. 미리 주면 또 셀까봐 그런 거. 아, 엠바고도 거. 없어요? 엠바고는 9시 반에 일단 주기로 했다고요. 그러니까 미리 준 것도 없고 그냥 그때 한다. 네, 그게 뭐 이런 것 워낙 예민한 그렇지, 뭐 그런 거여가지고 네. 그 동안 뭐 엠바고 걸어놨는데 부동산 카페에 올라오고 이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해가지고. 아니, 뭐 저기 무슨 저 국회의원도 그러니까 뭐. 야, 그래서 이제 당정 협의라고 국회의원도. 국회의원이랑 협의를 하면 이미 공개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어디에 그 과천 의왕인가 뭐 있었잖아. 뭐 그런 아 그 전에 한번 그런 적이 네. 있었죠. 네. 일본 얘기 잠깐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괜히 네. 시간 없어서 저기 하면 안 되니까. 제가 호주 출장 가기 전에 네. 기사를 하나 써놓고 갔는데 그 내용이 이제 반도체 공정 관련해 가지고 두 달이면 정상화가 된다라는 엔지니어의 그 전언, 그 반도체 네. 회사 엔지니어의 전언을 이제 보도를 했어요. 그리고서 원래는 보통 제가 이제 기사를 이렇게 쓰면은 다른 언론에서 이거를 받아쓰고 그러면서 이게 전파가 돼요. 그러니까 아까 받아쓰는 걸 조금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받아쓴다는 거는 이게 전파가 되는 그러니까 한 매체에서만 쓰면은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보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걸 받아쓰는 과정을 통해서 정보가 이거 쫙 전파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기사는 제가 그 팩트 확인도 되게 어려울 뿐더러 이거를 정확하게 딱 명시적으로 누구를 지칭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지칭이 되면은 그 사람이 회사에서 잘립니다.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거 약간 두루뭉술하게 쓸 필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언론에서 그걸 받았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확인이 돼야 받았었는데 네. 그랬는데 다른 언론이 하나도 안 받았었는데 각종 게시판들이 있잖아요. 뭐 자동차 관련한 것도 있고 뭐 야구 관련한 것도 있고 뭐 중고차 관련한 것도 있고 사람들 많이 들어가는 그 사이트들 거기서 기사를 다 긁어간 거예요. 스크랩 같은 걸 많이 했구나. 네. 그리고서 이게 막 저희 회사에 여의도 튜브라고 기사를 쓰면은 그거를 이제 오디오로 읽어가지고 유튜브로 올리는 그런 코너가 있어요. 어. 그래서 여의도 튜브로 그 기사를 이제 읽어서 올렸는데 네. 조회수가 무려 210만 조회. 와, 그 회사 최고였겠네요. 그러니까 최고, 당연히 최고겠지. BTS 다음이더라고요. 아니, 제목을 잘 뽑아야 돼. 아니 근데 제가 이제 경제 기사 주로 쓰니까 네. 그렇게까지 사람들 관심 받을 일이 별로 없어요. 네. 근데 거기서 보고서 뭐 이런 엄청난 조회수가 나오고 이렇게 관심 받아본 게 또 처음인데다가 네. 그 반응들을 보니까 뭔가 이렇게 국위선양과 우국충정과 우리나라의 어떤 그 엔지니어들의 애국심 막 이런 걸로 막 나오는 게 하나 있고 반대로는 과장하지 마라. 국뽕이냐? 네, 국뽕이냐? 뭐 한국의 실력을 알아야 된다. 뭐 그동안 우리가 뭐 괜히 그런 거냐? 일본을 우습게 보지 마라. 이런 쪽 반대쪽 사이드가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게 기사가 참 되게 어려운 건데 근데 사실 제가 그 일본 소재 대체하는 게 어렵다는 거는 지난 이 사건 초기에 발치강 월요일에서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네네네. 있었잖아요. 왜 이런 구조가 형성이 돼 있고 이걸 극복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 그 김 프로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여기서 뭐 누구는 한다 그러고 누구는 안 한다 그러고 뭐 그래갖고 막 좀 중구난방되는 게 좀 있잖아요. 언론도 확인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확인하기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앞으로 나올 때 이거를 좀 이렇게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이야기들을 오늘 좀 드리려고 해요. 네. 어떤 식으로 균형을 잡아야 되는지. 네. 일단 이게 되냐 안 되냐 그런 얘기를 할 때 이게 반도체 공정이 한 2천여 개 정도가 되는데 이거를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게 되게 어려워요. 뭔가 소재를 대체를 한다 그러면은 이 2천 개 공정에다 다 넣어서 시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2천여 개 공정을 다 시험을 해보려면 설비를 다 멈춰야 되고 한 2, 3개월 정도. 그럼 2, 3개월 정도 설비를 멈춘다는 건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 공정을 해보려면 그것도 3개월이라는 거는 다 같이 모든 엔지니어들이 2천여 개 공정에 있는 모든 엔지니어들이 뛰어들었을 때 한 2, 3개월이라는 얘기고 평시에는 각자 자기 거를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기한 거고 그동안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들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걸 오너가 딱 지시를 한 거죠. 야, 모두 다 뛰어들어서 무조건 다 시험해라. 근데 시험을 한다는 게 뭐냐면은 이게 그 비밀번호 누를 때 네. 예를 들어서 뭐 네 자릿수 비밀번호를 누르면은 0부터 0001부터 네. 9999까지 다 눌러본다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0001, 0002, 0003, 0004를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비를 할 때도 소재를 집어넣을 때 뭐 ABCD 소재 집어넣고 BCD 넣어보고 CDEF 넣어보고 ABC 넣어보고 ABC 엄청나게 이게 노가다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전에 이제 하던 뭐 대충 그래 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충 거기에 맞게 이렇게 레시피에 맞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네. 이게 이제 엔지니어의 실력이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서 네. 그 레시피에서 그 이제 그 경우의 수를 줄이는 거죠. 경우의 수를 줄이긴 하는데 네. 그래도 소재가 이렇게 바뀌었을 때 어디서 무슨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온도 그러니까 하나 해봤는데 한 개를 넣어봤는데 네. 잘 됐어. 네. 그럼 이거를 10개를 넣어봐. 네. 그 다음에 50개를 넣어보고. 100개를 넣어보고 그래도 문제가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몇만 네, 개, 네, 몇백만 네, 개가 돼야 되니까. 아까 이 비밀번호 얘기한 건 비율을 이렇게 한 거지. 네. 근데 그것도 뭐 한 50개를 넣었을 때 생겨나는 문제를 한번 보고 그다음에 협력업체랑 또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아 이게 이런 문제가 우리가 시험해 보니까 이렇게 됐어. 이걸 좀 바꿔 갖고 와봐. 그리고 100개를 해 보니까 그렇게 됐어. 뭐 1000개를 해 보니까 이렇게 됐어.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걸 힘들다고 하는 거고 지금까지 소재들이 대체를 안 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네. 지금은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은 한 개 해보고 50개 해보고 100개 해보는 거 뭐 세 단계를 거쳤다. 그럼 이거 한 개 해보고 100개 해보고 회의 짧게 하고 바로 넘기고 그런 식으로 이걸 단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럴 수는 있겠지. 예. 그런데 여기서 리스크는 있죠. 정말 철저하게 그걸 품질 검사를 하는 거에 비해서는 리스크가 있겠지만 네. 지금 워낙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초단기간으로 좁히는 거고 이게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는 얘기가 나올 때 나온 얘기가 이제 공밀레라는 말이 나옵니다. 공밀레. 그게 뭐예요? 공밀레. 공밀레? 예, 네, 그 에밀레종 아시죠? 예. 네. 에밀레종에다가 뭐 종소리를 좋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아이를 집어넣었더니 아. 거기서 좋은 소리가 나갔고 종을 쳤더니 거기서 에밀레 에밀레 하는 소리가 나더라. 라는 네.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쌩 녹아다잖아요. 그거를 엔지니어를 갈아 넣는다라는 은유적인 표현을 써요. 그쪽 업계에서. 아, 그리고 좀 약간 안 좋은 표현으로 공돌이들을 뭐 다 네. 갈아 넣는다 이런. 그래가지고 얘기군요. 설비를 돌리면 네. 그 설비에서 공밀레 공밀레 소리가 난다 그래가지고. 아, 공밀레. 참 이런 거 만드는 사람들. 그러니까 엔지니어들이 이렇게 하는 얘기인데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엄청나게 힘든 작업을 하기 위해서 네. 진짜 엔지니어들이 정말 불철주야로 그 일을 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어떤 반도체 제조 기술을 갖게 된 것도 네. 정말 우리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열심히 하고 그렇게 엔지니어를 갈아 넣어가지고 만드는 진짜 공밀레라는 은유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해서 왔던 과정이었고 이 사건에 임하는 자세가 일본 수출에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여기를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인상적이었던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일본 수출 규제를 막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입는 타격은 어떻게 됩니까?라고 했을 네, 때 네. 이미 이제 공밀레 구조는 이제 그 오퍼레이팅이 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하는 얘기가 아 여름휴가를 못 가게 됐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때문에 여름휴가를 못 가게 된 건데 그렇겠죠. 뭐 우리는 이거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진짜 여름휴가 못 가가지고 진짜 그 엔지니어를 갈아 넣어가지고 이게 계속하는 그 과정들을 거치고 하면은 이거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여름휴가를 못 가는 정도의 타격이 있을 뿐 뭐 그거 이외엔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네.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가전이나 스마트폰 부분까지 전사적으로 그걸 하고 있다는 건데 여기서 그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네. 수출 규제 세 가지 품목을 자꾸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 반도체 회사 입장에서는 수출 규제 세 가지 품목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왜? 아니 여기서 어떤 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화이트 리스트가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가 되면서 이 세 개는 그렇긴 하지만 그럼 나머지 소재들은 제때 잘 들어올 거라는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공정의 그 A부터 Z까지를 다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럼 가전에서는 문제가 없는지 스마트폰에서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점검을 하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기사가 나올 때는 확인이 잘 안 되니까 뭐 반도체에서 어떤 부분들을 하고 있다 어떤 부분을 하고 있다가 지역적으로 나오고 있는 건데 이게 그 기업의 어떤 그 관행이라든지 업계의 어떤 그 일하는 프로세스를 보면은 A부터 Z까지를 다 하고 있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특정하게 뭐 뭐를 바꾸려고 대체를 준비하고 있다 뭐 에칭가스를 준비하고 있다 뭐 폴리이미드를 준비하고 있다 이게 기사는 개별적으로 나오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기업에서 하고 있는 거는 A부터 Z까지를 다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또 하나 좀 짚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탈일본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일본 소재 모두 사람은 배제한다. 100년 걸려도 안 된다는 사람 인터뷰도 있고 예, 예. 어떤 사람 그런 게 어딨냐 한 2, 3년이면 되지 이런 사람도 있고 예. 극단적이더라고. 예. 여기에 대한 어떤 산업계의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일단 지금 일련의 상황에 대한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그 공식적인 반응 네. 공식적인 반응은 일단은 뭐 TFT 구성해가지고 탈일본화 하는 일 없다. 아 없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우리 관점에서 일단 생각을 해보면은 네. 뭐 다양한 얘기가 나와요. 삼성이 이걸 좀 즐기고 있다. 어떤 구국의 영웅 이재용 부회장을 만들어가지고 아. 어떤 뭐 소송에서 좀 유리한 국면으로 끌고 가려고 어떤 게 국수주의적인 어떤 국뽕적인 그런 거를 좀 부추기는 측면이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삼성이 뭐 지금까지 했던 거에 완전 발목이 잡혀가지고 못하고 있다부터 해서 뭐 탈일본 해가지고 아야 뭐 진짜 멋있는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야 내일부터 일본 거 아무것도 쓰지 마 F부터 Z까지 다 해 이런 어떤 분위기를 상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적합한 단어라고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정상화예요. 정상화
탈일본이나 아니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정이 진행이 되는 동안 정상화. 이전에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네. 여기서 어떤 일본 물건 그러니까 한일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정상화라는 건 뭐냐. 일본에서 받을 수 있는 거는 일본에서 받고 국산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국산화를 하고 대체할 거는 대체하고 이게 정상화예요. 그러니까 생산에만 차질이 없게 만드는 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본 물건을 배제하냐 안 하냐 이거는 사실 기업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일본 물건을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거고 아니면은 뭐 딴 걸 대체를 하는 게 정상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기업인들은 지금 상황이 굉장히 탐탁지 않은 거예요. 네. 엔지니어들도 그렇고 이게 어떤 기업을 할 때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져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정상화하는 게 최대 목표인 거지 여기서 어떤 국수주의적으로 야 일본을 넘어서서 우리가 뭘 해보자 이런 거는 사실 제 중요한 관점은 아닐 수가 있어요. 국민들이 보기엔 굉장히 그게 중요해 보일 수는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뭐 우리가 일본 이기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우리 제품 제대로 만드는 게 그쵸. 최우선인 거다. 그리고 일본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기업이니까 일본이 정부에서 뭘 해가지고 한국에다 주지 말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도 안 줘야지. 그렇지.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안 되지. 왜냐면 그럼 월급 어떻게 주냔 말이야. 그러니까. 그럼 아까 그 벨기에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 벨기에 얘기가 뭐냐면 아까 그 한국이 뭐 EUV 소재를 벨기에를 통해서 받는다라는 네. 얘기가 뭐 팩트가 맞냐 안 틀리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 벨기에가 뭐냐면은 그 일본에 있는 소재 업체 JSR 저희가 그때 제가 한번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저희가 대주주라며 JSR의 합작 회사가 그쪽에 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합작 회사를 통해서 받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일본 회사 입장에서도 아니 우리가 지금 납품을 해야 되는데 공장 설비 다 깔아놓고 생산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못하게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우회해서 수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내가 물건을 좀 팔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예 합법적으로 팔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거고 그렇지. 한국에서도 합법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사람들이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A부터 Z까지 다 바꾸겠다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어떤 거냐면은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수소전기차에 탄소 섬유가 들어가는 수소 탱크가 있어요. 아, 그 일본 거라면서요? 수소 탱크가 있는데 네. 수소 탱크라는 부품은 일진복합 소재라는 한국 회사가 만듭니다. 네. 그러면 뭐 상관없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 탱크를 칭칭칭칭 감는 탄소 섬유는 도레이 거예요. 그러면 일본 거니까 안 되겠네라고 생각하실 테지만 도레이의 탄소 섬유를 만드는 공장은 구미에 있습니다. 한국에 있죠. 네. 도레이 한국에 있잖아요. 도레이 첨단 소재라고 네. 본사는 저기 옆에 전경련에 있어요. 전경련에 있어요. 제 친구 네. 거기 저 거기 다닌다고. 그러면 수출에 문제가 없는 거야? 네. 라고 하겠지만 그 소재 그러니까 섬유를 만드는 원재료는 또 일본에서 수입을 해옵니다. 아, 또 그러니까 이게 멈춰줘. 이게 무역관계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건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일본 거 다 배제하자 이런 말이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맞아. 그리고 맞아. 스마트폰을 한다. 그건 맞는 말씀이야. 그럼 부품에 우리가 핸드폰 진동 윙 올라오면 여기 모터가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 모터를 야 일본 거 안 써. 그럼 국산 쓸 수 있죠. 근데 모터에 들어가는 자석. 네. 그건 또 일본에서 갖다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 부품 다 국산화해. 그리고 예 국산화 다 됐습니다. 그러면 국산화 됐으니까 우리는 탈일본 이게 아니에요. 부품을 못 만드는 수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기업인들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딱 리스트를 쭉 짜가지고 야 어떤 거를 받을 수 있고 어떤 거를 받을 수 없고 우회해서 받을 수 있는 건 뭐고. 그러니까 그 기업의 생산에 차질을 줄 수 있는 거에 정상화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겉에서 보는 어떤 민족주의적인 감성이라든지 정치권의 부흥이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자기들의 생존이 더 우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좀 더 잔인한 얘기를 해보면은 삼성이 이런 상황에 처했잖아요. 지금 어떤 이런 거를 다 점검을 해야 되면은 네. 멀쩡하게 다른 거 미래 기술을 연구를 해야 되는 엔지니어들이 소재 대체를 위해서 다 거기에 투입돼 있다는 거는 그 기간만큼 경쟁력의 속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틈을 이용해서 뭐 TSMC라든지 인텔이라든지 도시바라든지 이런 반도체 회사들은 오히려 증설을 해가지고 야 이번 기회에 삼성을 따라잡자 이런 어떤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이 야 우리가 100조 투자해가지고 비메모리 반도체 할 거야.
라고 했는데 지금 발목이 잡혔잖아요. 네. 그럼 이 틈을 이용해가지고 증설을 하고 연구 개발을 해서 야 삼성이 따라올 수 없게 격차를 벌려야 되겠다 이런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적인 관점에서는 삼성은 지금 빨리 정상화를 시켜가지고 그 다음으로 나가는 게 중요한 거고 나머지 경쟁사들은 삼성의 발목이 잡혀 있는 틈을 타서 경쟁력을 좀 더 확보해가지고 따라잡거나 아니면 앞서가거나 이런 거를 경쟁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기업적인 관점, 산업적인 관점에서는 지금의 어떤 정치적이고 그 길의 관점도 또 자기의 그 심장에서는 가슴에서는 굉장히 좀 뜨겁고 중요하겠지만 진짜 더 무서운 거는 이걸로 인해서 발목이 잡혀서 경쟁사에게 점유율을 뺏긴다거나 네. 아니면 경쟁사를 따라잡고 있던 그 속도가 늦어진다거나 그로 인해서 이 어떤 일정의 국면이 마무리됐을 때 오히려 거기서 경쟁력이 훼손당해서 생존을 못하게 되는 거. 그렇지. 이런 상황이 제일 무서운 상황인 거고 여기서 막간을 이용해서 마지막으로 호주랑 연결을 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호주랑 또 연결됩니까? 네. 호주를 보니까 부럽더라고요. 네. 막 자원을 계속 팔아가지고 네. 이거를 뭐 진짜 같이 나눠 쓰는 거잖아요. 네. 그럼 우리나라는 뭔가 우리나라는 뭐 팔 것도 없고 그랬을 때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 국가잖아요. 네. 그럼 거기는 자원을 수출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어떤 제조 기술을 통해서 뭔가 중간재 원재료를 받거나 중간재를 받아고 제조를 만들어 갖고 해외에다 파는 거. 네. 그래서 해외에서 돈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원유는 우리나라의 자원은 차라리 반도체일 수 있다. 우리나라 GDP의 한 1% 정도, 전체 수출의 한 30% 정도를 반도체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호주의 전체 경제 구조에 자원을 판매하는 그 비중이 굉장히 높았다면 우리나라는 반도체라든지 그런 제조업으로 만들었던 생산품들 이게 우리나라의 자원일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어떤 수출을 통해서 외화를 획득하는 그렇지. 자원들. 그래서 이번 그 국면에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던 어떤 경제에서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어떤 먹거리들이 경쟁력이 훼손돼가지고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이런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예.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국산화, 소재 국산화 같은 거, 어떤 기반을 단단하게 만드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거와 더불어서 예를 들어 국산화를 하려면 중소기업 협업해가지고 없던 소재 다시 개발하고 이것도 굉장히 힘들고 오래 걸리는 일이에요. 근데 반대쪽에서 앞으로 계속 치고 나가는 거 있잖아요. 경쟁사들하고 경쟁하고 새로 기술 개발하고 경쟁력을 유지하는 거 1위 자리를 지키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기사 많이 쓰면 돼요. 아 기사. 네. 기사 얘기 조금 더 해도 돼요? 아니요. 지금 시간 없어요. 짧게 한 가지만. 아니, 네, 네, 네. 해봐요. 이게 기사 쓸 때 우리가 부족한 거 뭐라고 자꾸 이 얘기를 쓰는데 네. 누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배터리 취재하는데 소재 중에 우리나라 크리티컬한 거 뭐 있냐고 네. 없으면 안 되는 거 뭐 있냐 그랬더니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공 기자 그거 취재해서 뭐 하려고 그러시냐고. 그 우리 이거 부족하니까 이게 약점이니까 일본 보고 수출 규제 해주세요라고 지금 광고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해서 우리가 뭐가 취약하고 네. 우리가 뭐가 부족하고 이 얘기를 우리가 계속 취재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뭐 어떻게 누구 좋으라고 쓰는 거냐고. 오히려 그건 또 현업에 계신 분들이 싫어할 수도 있는 내용이군요. 예. 네. 그러니까 오히려 취재가 잘 안 되는 게 있어가지고 반대로 그냥 그래서 그랬어요. 그럼 일본 업체를 취재하자. 일본 업체를 취재를 해가지고 얘네가 뭐가 지금 힘들고 얘네가 그랬고 얘네 주가를 떨어뜨리는 게 오히려 산업부 기자로서 애국하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일본의 그 소재 업체들 공시를 다 뒤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얘네가 작년에 연구개발비를 얼마나 썼는지 그리고 여기다 얼마를 납품하고 있는지 이게 단절로 인해서 얘네가 입는 손실이 어떻게 되며 그래 봤더니 어떤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에다가 납품을 하려고 1년 전에 공장에다가 1년 전에 공장을 딱 열어서 수천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공장을 딱 열어서 근데 지금 매출이 안 돼? 거기에 막 감사 보고서 보니까 그런 게 써 있어요. 우리가 돈 많이 써가지고 공장을 만들어서 올해부터 납품을 하게 돼서 우리나라 우리 회사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라고 써 있어요. 근데 공장 딱 1년 가동하고 스톱. 수출 규제로 인해서. 그리고 일본 업체들에 대한 취재도 많이 해야 되겠다. 네네. 그러니까 일본 매체를 베껴 쓰는 게 아니고 차라리 일본 기업을 취재해서 우리나라가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좀 취재하는 것도 기자로서 좀 해야 되는 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너무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또 자리 비우는 거 아니야? 또 저 나고야가 있습니다. 지금 현장입니다. 또 이렇게 평일날 저 월요일날 오세요. 네. 자 항상 논란 중심에 있는 우리 오늘도 뭐 좀 댓글이 안 좋았나요? 오늘요? 아니 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천천히 이제 회사 가시면서 쭉 한번 올려보세요. 네, 재밌을 겁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is EBC Stock Market News. 바빠도 너무 바쁜 당신, 그래도 챙길 건 챙겨야죠. 당신의 건강 그리고 머리숱 탈모 걱정이 시작된 지금부터 발머스 한의원에서 1:1 맞춤 한약으로 건강하게 관리하세요. 발모에서 육모, 양모까지 단계가 있는 탈모 치료는 발머스 한의원. 한 3421-2회 20. 네, 단계가 있는 탈모 치료 발머스 한의원과 함께 두 분도 성공하시기, 아 성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성공 양모하시기 바랍니다. 광고를 딱 여기다 꽂는 광고주의 의도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꼭 그 요청이 왔대. 곽 부장 앞에다 꼭 꽂아달라고. 자, 오늘도 오셨습니다. 탈모 걱정에 하루하루가 고통이신 증시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오늘도 함께하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한은콘 빠졌던 신한금융그룹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입니다. 네, 자 우리 곽상준 부지점장님, 네. 저희 그 함께 치료하시죠. 예, 네, 그 뭐 지금 네. 주가 빠진다고 머리까지 빠져서야 되겠습니까? 저 열부터 내려야 된대잖아. 주가만 오르면 머리 다시 나. 근데 맞는 말씀이에요. 원래 네. 이게 머리 빠지는 사람들이 머리에 열이 많아요. 그럼 열이 뜨끈뜨끈합니다. 아, 네. 그래서 지금 모자를 잘 못 써요. 너무 뜨거워서. 아, 그래요? 네, 항상 열이. 그래서 대머리인 분들이 남성 그 미가 있다라고도 얘기하잖아. 아, 머리 열이 많아서. 그건 숀 코네리의 얘기죠. 근데 그러고 보면 김프로님이 약간 숀 코네리 닮았어요. 푸틴. 조금 더 빠지면 숀 코네리 거의 될 것 같아요. 자, 저 그냥 최불암으로 남을래요. 아, 최불암 설이 나오고 있으니까. 아니, 최불암님은 머리가 하나도 안 빠지셨잖아. 아~ 머리가 하얄 뿐. 그분은 30대나 지금이야 머리가 똑같아. 숀 코네리 한번 가시죠. 아, 됐거든요. 자, 오늘 증시각을 한번 재볼까요? 네, 이제 미국 시장 아주 재밌어집니다. 네. 미국 시장이 간단하게 구도를 짜면 미국 시장이 약세이면 트럼프 지지율도 하락하는데 과연 여기서 미중 무역 그 분쟁을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이번 주에 아주 재미난 대목입니다. 아, 중국과의 싸움을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냐? 예, 어디까지 끌고 갈 거냐라는 거죠. 거기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왜냐하면 그 미국 시장이 이제 슬슬 빠지고 잘못하면 여기서 쭉 빠질 것 같은 분위기가 자꾸 나오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반등을 시켜줘야만 또 이제 어떤 뭐라 그럴까 그 전력을 세우면서 또 싸울 수가 있는데 현재 분위기는 중국에서 농산물을 안 사주겠다는 거잖아요. 안 사주면서 트럼프의 뒤통수를 한번 때린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주요 지지 세력인 농부들 네. 이런 걸 때린 굉장히 커요. 미국에서는 아니 인구는 별로 많지는 않은데 주는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몬타나라든지 아, 농사짓는 주. 뭐. 그러면 그게 원래 저거잖아 승자 독식 아니에요. 미국 선거는 그 주의 선거인단 다 갖고 오는 거거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좋은 뉴스는 아닙니다. 중국이 계속해서 이제 미국과 싸우자고 저는 덤벼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중국 농산물을 안 사줬는데 여기서 미국 증시까지 빠졌잖아요. 증시가 안 빠지면 아마 버티기를 하면서 계속 네. 때릴 텐데 증시가 좀 떨어졌는데 이제 증시 하락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트럼프의 그 공격적인 발언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죠. 그러니까 중국과의 협상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이런 발언을 했고 또 하나 이제 화웨이에 대해서는 이제 물건 못 팔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래를 끊겠다고 얘기를 했고 백악관에서는 파는 거를 못 하게 하겠다라고 해명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약간 풀어주다가 다시 잰다는 거죠. 네, 다시 재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산물에 대한 반격인데 이 반격이 주식 시장을 안 떨어뜨리면 상관이 없는데 주식 시장을 떨어뜨리게 되면 과연 계속할 수 있을 거냐 하는 게 가장 그 포인트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미국 시장을 볼 때 그래서 미국 시장이 지난 주말에 결과적으로 주간 단위로는 소폭 떨어졌습니다. 오르다가 내리락 하다가 소폭 떨어졌고 주말에 좀 더 빠지면서 하락폭을 만들었는데요. 나스닥은 나스닥이 많이 빠졌습니다. 1% 빠졌고 S&P 500은 0.66% 하락, 다우는 0.34% 하락, 러셀 2000은 1.25%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달러 지수는 지금 보면은 지금 막 계속 바뀌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은데
지금 97.03 나와요. 아마 좀 오르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97.03이 나오고 유로 달러는 1.12 나옵니다. 그래서 유로 강세, 달러 약세입니다. 이런 구도였고 엔은 계속 강세 유지되고 있어서 105.62엔 네. 되고 있고 달러 위안은 이제 각각 다 다르죠. 중국 그 인민은행에서 고시한 건 7.01 블러블러 이렇게 나가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한테 잡히고 있는 것은 7.062 예, 잡히고 있고 그 CNH 그러니까 홍콩 쪽은 좀 더 높아요. 네. 1.09 정도 수준입니다. 예, 그래서 조금 더 높아서 다른데 하여튼 인민은행은 7.01 블러블러로 지금 고시를 해놔서 오늘 과연 또 어떤 고시를 할 것인지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계속해서 조금씩 올린다면 이걸 또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할 거냐도 문제예요. 계속해서 올린다는 게 이제 환율을 올린다. 조금씩 돈 가치를 조금 낮추게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계속 그 지난 주 초반에 크게 타격을 입었던 것 중에 하나 그리고 하이라이트의 정점을 찍었던 게 네. 중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안정된 것은 꺼낼 패를 빨리 빼들었다라는 점 하나하고 그다음에 위안화가 약세가 갈 줄 알았는데 약세가 생각보다 덜 갔다. 위안화 고시가.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안정이 된 건데 이 부분이 다시 계속 약세로 쭉쭉쭉 가버리게 되면 과연 그 시장을 어떻게 해석할 네. 것이냐. 이 부분 되게 중요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 10년물과 2년물 국채 쪽은 조금 계속 아주 가파르게 강세를 보여주다가 숨고르기에 들어간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요. 1.745 10년물. 이렇게 되면서 그 전날 목요일은 제가 1.719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거의 3BP 정도 가까운 수준의 금리 상승이니까 아주 초강세에서 조금 한 발 뒤로 물러서는 상황이고요. 네. 2년물은 1.649입니다. 이것도 전 목요일 날 말씀드렸던 거에 비해서는 약 한 3BP 정도 금리가 올라가면서 한 발 또 채권시장 뒤로 물러서는 양상. 금가격이 워낙 고공행진을 했었는데 역시나 네. 숨고르기 조금 들어갈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1508.35달러입니다. 1520 뭐 이 정도까지 갔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좀 너무 급하게 올랐어요. 정말 너무나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이게 그 불안 심리를 쭉 반영하면서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랠리라기보다는 추가적인 랠리를 할 거라고 해야 할지라도 너무 급하게 올랐으니까 한번 심리 금가격이 조절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었는데 역시 한번 조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WTI는 3%의 상당히 상승폭을 크게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한 주간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을 했는데 유럽 쪽의 재고가 줄었다는 소식으로 상승을 상당히 큰 폭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네. 보베스파 브라질은 0.11% 하락, 상하이는 0.71% 하락을 했습니다. 주요 그 업종 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1.8% 빠졌고 나스닥 바이오는 0.46%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 중에서는 애플은 0.82% 빠졌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2.6% 이런 정도 하락을 하면서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조금 더 많이 빠지는 네. 그런 모습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에 이제 뚜껑을 따고 열릴 때 과연 그 중국이 오늘로는 중국 인민은행의 위안화 고시를 얼마에 할 것이냐 이 부분하고 그다음 거기에 따라서 이 지금 하웨이 걸고 넘어졌잖아요. 네. 하웨이 걸고 넘어진 것을 중국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이냐입니다. 근데 이제 하웨이 사장은 아주 뭐 멍한조 이분은 결사항전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얘기를 들어보면 네. 자기네 그 하웨이에 가면 사무실에 옛날 전쟁하면서 날아가던 비행기 사진이 하나 딱 있답니다. 비행기 군인 출신이에요. 네, 그 어떤 비행기냐면 총탄을 막 엄청 많이 맞아가지고 구멍이 숭숭숭숭 뚫린 비행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날아가요. 네, 그런데도 이제 날아가는 그 비행기 사진을 딱 걸어놓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제 멍한조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번에 연료통을 한 대 맞았다. 그래서 그냥 몸통 맞은 거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얘기는 하고는 있는데 네. 결사항전의 의지로 우리가 미국과 싸워서 이기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런데 네. 근데 오히려 하웨이 네. 건 때문에 지금 중국 쪽 휴대폰 시장 상황을 보면 중국 사람들이 워낙 화해를 지지를 해줘서 그런지 화해는 그런 대로 괜찮아요. 생각보다 네. 대수로 따져 보면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시장은 줄었어요. 그 보포 오버 이런 데 박살나겠네. 네,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 작년에 이미 5등 업체가 6등 업체 하나 자빠졌거든요. 이름을 제가 까먹었는데 그 회사가 자빠졌는데 네. 뭐 계속 이런 식으로 되면 4위 업체들 문제가 되겠죠. 샤오미. 뭐 이런 업체들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샤오미 예. 네. 샤오미가 아니래. 예. 아니요. 교수. 중국 바람에 샤오미. 네. 그래서
거기 이제 어떻게 될 건지 한번 확인을 쇼미더머니 좀 상황을 좀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네. 네, 그렇고 그다음 중 유럽 시장에서는 문제가 조금 또 일어나고 있어요. 이탈리아 연정이 붕괴되는 분위기가 나왔죠. 그러면서 이탈리아 금리가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를 상승을 하면서 네. 그 반대로 또 독일은 금리가 더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상 최저치 수준 근처까지 떨어지는 상황이라서 이탈리아와 독일의 그 금리 차는 더 벌어지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브렉시트 노딜 브렉시트 할 것 같은 분위기가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슨 총리가 대비를 해라. 뭐 아니, 그 아저씨는 총리 된 지 며칠 되지도 않는데 벌써 불신임한 뭐 저거 네. 한다 그러대. 아 밑에서요? 네, 보리스. 아, 네네네. 네. 저 총리감 아니라고 동료 국회의원들께서. 네. 네. 하여튼 분위기는 좀 험해지는데 그래서 그 전문가들은 자꾸 노딜 브렉시트의 그 가능성을 조금씩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파운드화 또 최저치예요. 파운드화 최저치. 네, 파운드화 최저치고 그래서 유럽 문제도 되게 얽혀 있고 세계 각국이 뭐 다 모두 얽혀 있는데 사실은 한국 시장은 그것을 몸으로 다 이미 다 받았다. 몸빵했어요? 네, 몸빵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제가 오늘 사실 여기 늦을 뻔했어요. 재미난 지표를 보다가 뭐죠? 신용 잔고 흐름. 신용 잔고 많이 줄었어요. 아.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제가 10조가 안 계속 안 떨어진다 막 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지금 8조 3천억. 거래소 코스닥 다 합쳐서. 합쳐서 거래소는 3조 8천억, 그다음 나머지가 이제 코스닥인데 가파르게 빠졌습니다. 이 정도로 가파르게 빠졌는데 여기서 끝날 거냐 더 빠질 거냐 좀 봐야 되긴 하는데 이렇게 동향들을 살펴보면 현장 동향들을 살펴보면 이렇게까지 급하게 많이 빠진 적을 본 적이 있느냐? 굉장히 드문 케이스다. 작년 10월도 그러지 않았어요? 10월보다 더 빠졌어요. 그랬어. 그러니까 10월보다 훨씬 무서웠어요. 그만큼 다 저 손절이도 아닌 뭐 강제 매매가 됐다는 강제 매매가 됐다는 거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아니 근데 보니까 각 증권사 별로 네. 각 증권사 영업부 혹은 뭐 그런 거 개수하는 데들이 있거든. 네. 그 계속 야근이래. 왜냐면 네. 저 반대 매매 나가면 또 뭐 채권 회수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계속 야근했다 그러더라고 지난주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록적으로 작년 10월 달도 무섭고 뭐 7월 달도 많이 빠졌고 12월 달도 무서웠는데 이번이 제일 컸어요. 아 그래요? 이번이 제일 컸습니다. 현장에서의 느낌은 이번이 제일 커서 근데 따지고 보니까 이게 거의 딥이었어요. 2600 그 2018년도 초에 2600 찍고 나서 무려 지금 700포인트가 빠진 거잖아요. 700포인트 빠졌으면 지수 700포인트면 딥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딥이가 뭐예요? 딥. 아, 딥. 딥에 빠졌다. 아, 딥. 거의 침체 상황. 주식시장 거의 침체였고 그래서 누구는 작년 10월 달과 이번을 해서 더블 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정도로 험악하게 빠졌고 코스닥은 900에서부터 빠졌으니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월등히 더 험악했던 그런 시점이었다. 그래서 해외시장의 모든 나쁜 뉴스들은 거의 다 몸으로 받았다. 그리고 그렇다면 수출 감소한 거, 그다음 경제 GDP 성장 감소한 거 이런 것까지도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 소화한 것 아니냐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아직 그 한 98조 정도까지 EPS가 떨어지면서 현재 기준으로 그 PER 개수를 시장 전체로 개수를 해보면 한 12배. 13배 요 정도 나오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싸다고 할 것이냐. 옛날에 뭐 9점 몇 배, 10배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네. 라고 뭐 표현할 수는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시장 전체로 움직이려면 EPS 증가가 언제쯤 시점에서 이루어질 거냐 가장 중요하긴 하고요. 지금 여기서 EPS가 더 많이 안 빠진다면 예를 들어서 12배가 급작스럽게 왔어요. 그러니까 이익 규모가 갑자기 급작스럽게 빠지면서 모든 게 다 빠졌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그 사이에 장부는 올랐잖아요. 그 사이에 기업들의 실적이 마이너스 난 게 아니고 흑자였으니까 장부가 올랐으니까 이렇게 보죠. PER은 아주 낮은 건 아닌데 PBR은 아주 낮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의 그동안의 누적적인 성장세는 거의 다 날아갔고 이익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뭐 조금 더 빠질 공간은 있어 보이긴 한다. 근데 이제 두 개를 종합해 보면 이거는 전반적으로 뭐 수치상으로는 상당히 낮은 구간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다 뭐 코스닥은 사실 글로벌 저 주가 하락 그 악재 뭐 이런 것들 반영한 거 곱하기 한 두 배 세 배 반영을 한 게 곽 부장이 한 두어 달 동안 계속 외쳤던 바이오 주식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신라젠이 뭐 시가총액 몇이었습니까? 거기에 뭐 이틀 동안 뭐 기사 하중가를 치고 뭐 못 네. 팔아서
뭐 하종가 잔량이 막 몇천만 주씩 남아 있고 그런 상황이 돼 있는 상황이고 삼성바이오 뭐 또 뭐 한미약품 또 보롱티슈진 신라젠 뭐 바이로 뭐 또 있었잖아요. 바이로메드. 계속 아니 보톡스 만드는 데 있었잖아요. 뭐 그런 메디톡스. 그런 메디톡스 이런 것들도 악재가 나오고 계속 악재가 나오니까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뭐 요즘은 뭐 많이 완화됐지만 거의 독점하고 있던 바이오 주식들이 그렇게 악재가 터지는데 어떻게 버티겠어요 지수가. 네. 그렇죠? 그래서 신용도 더 많이 무너진 것이고.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 불안정성은 좀 떨어졌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용이 근 몇 년 내 최저거든요. 네. 지금. 그래서 쭉 따져봤더니 2008년 이후로 신용은 계속 증가 추세였어요. 신용은 계속 증가 추세였는데 그 한 11년 사이클 상의 차트를 보건데 이번에 하락이 눈에 보이는 정도 수준의 그 신용 감소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우상향을 꾸준히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툭 떨어졌어요 이번에. 네. 그래서 뭐 분명히 기록적인 하락이었다라고 보는 게 틀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채팅창에서 잠깐이긴 했습니다만 딥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딥이 이제 그 DEEP 뭐 DP 뭐 이런 딥인 거죠? 더블 딥 할 때 그 딥입니다. 네. 네. 더블 딥의 그 딥이 뭐냐고요? DIP 아닌가요? DIP예요? 저 잘 몰라요. DIP로 알고 있는데. 네. 네. 아, DIP. 네. 딥은 뭐 관용 형용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네. 찍어 먹는다 할 때 그 딥. 네. 디핑 소스 할 때 딥. 모르겠어요. 푹 빠졌다고 할 때 저희가 네. 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 지금 이 논란이 좀 일고 있어요. 딥이라는데 재밌으시네요. 딥. 발군의 그 아이디어입니다. 네. 아, 자 하여튼 네. 뭐 이 논란은 좀 있어봐야 해결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딥. 아 우리는 그래서 우리 시장은 지금 딥인 거예요? 네, 지금 이 정도 보면 딥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죠. 워낙 뭐 여러모로 여러 개가 나쁜 것이 다 한꺼번에 터져가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추세적인 상승을 가려면 이익 규모가 증가하고 수출도 반등을 해줘야 되는데 당장은 그게 안 보여서 그거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기술혁명은 시간이 한참 좀 더 뒤입니다. 그래서 이 그러니까 해당 업종들은 좋아지는 게 분명히 보여요. 근데 이제 이게 시장 전체를 이끌어갈 대세의 산업으로 가려면 좀 더 기반이 더 깔려져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기다리기가 좀 머니까 그 해당 업종 정도는 괜찮은데 시장 전체를 가려면 역시나 그 자동차든 반도체든 조선이든 이쪽에서 그 좋은 순익 이익단을 보여줘야 되겠죠. 예. 근데 이제 슬슬 보이기는 보여요. 자동차나 조선은 네. 전년보다는 조금 개선되는 흐름을 보여주는데 네. 그 전반적으로 좋아지기 어려운 게 지금 뭐 예를 들자면 중국과 무역과 이런 것들이 회복을 안 해주면 이 뭐 조선 자동차 같은 게 좋아져도 약간의 반등이지 그게 이제 추세적으로 좋아지기는 좀 어려우니까 네. 이 부분들은 시장이 이제 걱정을 하면서 반영을 하고 있는 거고 한국 시장 그건 모두 반영되었다고 표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아유 오늘 어떻게 요 정도로 좀 정리할까요? 뭐. 네. 저 뭐 어차피 어제 장도 없었으니까. 네. DIP가 맞습니다. 사실 그 정프로가 갑작스럽게 질문해서 제가 DP는 아니고 그건 아닌데 DIP가 아까 정프로가 얘기한 그 해석이 맞느냐 때문에 제가 근데 더블 딥 할 때 DIP. P가 맞아요. 아, 네. DIP. 네. 아, 그 디핑 소스. 예, 예, 예. 뭐 뜻은 그렇겠죠. 떨어진다는 어떤 뜻이죠. 어떤 분은 또 더블 디프레션을 줄여서 네. 딥이라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딥이 진다라는 뜻도 있다는데. 딥이 진다. 앞으로 근데 좋은 지적인 것 같아요. 앞으로 저희가 한국말을 좀 많이 써야지. 너무 영어를 너무 흔하게 써서 이게 좀 문제인 딥이 것 같아요. 딥이 진다. 아, 두 번 딥이 지는군요. 네. 아, 저희는 더 이상 이제 뒤집어지지 않고 우리 올라서야지 이제. 네, 각동이님 보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동이님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과학입니다. 니들이 개맛을 알아? 남자는 광고 대박을 원하세요? 지금 바로 신과 함께에 전화하세요. 010-2090-6748 010-2090-6748 최고의 광고 효과 010-2090-6748 신과 함께가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함께합니다.
네, 아, 이제 오늘 저희 준비한 내용은 네. 아, 끝났고요. 오늘 저녁 퇴근길은 퇴근길로 이번 주 바쁩니다. 네, 2% 휴가 가가지고 아. 네? 당신하고 나하고 교대로 바빠요. 이번 오늘은 기대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네. 우리 상반기 저희 신과 함께 중에 네. 뭐 다들 뭐 좋은 프로들이 있었습니다만 가장 호응이 좋았던 저 에피소드 중에 네. 대만 IT 전문가에게 들어보는 뭐 그런 게 있었잖아. 네네네. 네? 스톤 파트너스의 오선동 애너를 저희가 아. 또 진짜 급거 귀국을 시켜가지고 귀국을 네. 네. 저희 저녁길 라이브에 네네. 퇴근길 라이브에 모십니다. 그래서 아. 뭘 여쭤볼 거냐면 대만 경제는 어떤지를 보면 이제 전 세계 좀 IT 왜냐하면 대만이 굉장히 IT 강국이에요. 네네네. 사실 그래서 그 삼성전자 이런 게 좀 아까도 그랬습니다만은 이렇게 일본과의 문제에서 좀 지체되면은 예, 대만 업체들이 다시 부흥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도 있고 그쪽으로 이제 돌린다는 얘기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도 좀 여쭤보고 대만에서 볼 때 대만 IT 전문가에서 볼 때 한국과 일본 간의 이게 사실 IT 섹터가 대부분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대만에서 볼 때 현재 중국의 어떤 대만에 대한 태도라든지 지금 홍콩 문제도 굉장히 지금 아, 예, 문제가 거기서. 심각해요 지금. 그렇겠네요. 사실 여러 가지 문제로 잠복해 있지만 홍콩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지금 중국의 메인랜드 그 중국의 어떤 리더십 정치 리더십들도 홍콩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민감하게 나오고 네. 그래서 이 중국 분이니까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런 얘기들 이 중화권 얘기들을 좀 자세하게 또 재미있게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뽑아먹는 거 아닙니까 그분? 네? 그분한테 아니 비행기 표 값이 있으니까 네? 네, 오늘 타이완에서 여기까지 올라면 왔다 갔다 하려면 돈 좀 들어요. 네, 네. 그리고 오늘 저녁은 네. 아, 그분을 갈아놓는 걸로. 네. 오늘 아니 이게 아까 뭐 에밀레 뭐 공밀레 그러는데 페이지 2도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김프로만 휴가 안 가고 김밀레다 이거. 김밀레. 저는 안 갑니다 휴가. 네. 네. 알겠습니다. 하루 갔다 왔습니다 지금 당신은. 자 그럼 저녁에 오늘 중국 현지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로 있는 분을 직접 모셔서 네, 오선동 애널 네, 지금 중국 대만 분위기 그리고 뭐 홍콩 관련된 얘기들까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늘 아침 페이지 2는 내일 아침에 변함없이 여러분 찾아뵙도록 네. 하죠. 저희 페이지 2 앱에서 공지사항 종종 나가는데 자주 확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내일은 내일 좀 아마 우리 또 큰 광고를 네. 하나 나갈 것 같으니까. 자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 3만 명 아시죠? 네. 오늘 중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변함없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